일단 다 꺼내봐. 뭐가 있나? 오. 그래도 뭐 많이 나온다, 야. 이거면은 매운탕을 할 수 있겠는데? 매운탕? 매운탕? 닭. 왜 닭고기가 들어가요? 닭매운탕. 닭매운탕? 이 닭매운탕이 시중에 팔긴 해요. 닭볶음탕이랑 다른 거죠? 완전 달라요. 완전 매운탕이 맛이에요. 매운탕의 맛. 엄청 시원해요. 칼칼하고 시원한 맛이에요. 아, 맛있겠다. 자, 이런 건 진짜 처음 봅니다. 아, 저는 진짜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매운탕. 아이고. 팬 큰 거를 하나 준비하고. 그런 노래를 흥얼거리시네. 노래 흥얼거리시네. 아, 저기 버릇인가 봐. 양념장. 자, 양념장이. 근데 이게 양념이 중요한데. 그렇죠. 대충 이렇게 눈대중으로. 근데 오늘도 계량을 안 하고 이렇게 딱딱딱. 세 숟가락. 한 숟가락. 한 3, 3, 2일 되겠네. 3, 3, 1. 아, 감사해요. 제가 계량을 못 해가지고. 네, 쌈장 한 숟가락. 이게 들어가면 좀 더 맛있어지지. 맛가루. 제이제이 맛가루. 난리 났잖아요, 이거. 제이제이 맛가루. 네. 조미료를 직접 만드시는구나. 어떤 음식에도 이제 이 가루를 살짝만 이렇게 한 스푼 딱 넣으면 바로 우리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제주 선배님의 30년 노하우가 담긴 한식 조미료. 이것만 들어가면 그냥 한식을 딱 찾아가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감칠맛의 종합체입니다, 이거. 자, 제이제이도 들어가고. 아, 제이제이 맛가루 들어갑니다. 오늘 조금만 미워. 저거 뭐지? 저 뭐야? 숟가루야 뭐야? 새로운 건데 이거? 숟가루 아니에요? 산초가루. 산초? 아, 산초. 산초가루는 생선 매운탕에 많이 넣는데. 경상도 지방에서는 산초를 무조건 넣어서 먹어요. 매운탕. 추어탕 이런 데 꼭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당 요리에는 잘 안 넣는데 그러니까 매운탕이니까 정말 넣어야 돼요. 아, 진짜 매운탕 느낌. 진짜 매운탕. 산초만의 얼얼함이 있어요. 도. 오케이, 좋아. 시원한, 그리고 얼얼한. 오! 모양 상관없이 그냥 칼집을 조금씩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칼집, 그렇지. 요리 많이 해본 사람 틀려. 칼집 넣고, 넣고, 탁 넣고. 아, 후추 들어가야지. 후추. 닭고기는 조금 미리 재워두는 게 좋더라고요. 양념이 확실히 잘 돼가지고. 생선 매운탕에 무가 들어가잖아요. 생선만 빠졌지? 맞아요. 매운탕에 들어가면 다 들어가네. 콩나물 들어가고. 아, 시원하게 다 콩나물 들어가고. 물은 500. 자. 자. 야. 맛집이다. 고기가 엄청 한꺼번에 들어가. 좀 기다려 줍시다. 특히 양념을 따로 할 필요가 없고 저대로 그냥 넣고 끓이기만 하면 끝이에요. 네, 끓이기만 하면 돼요. 너무 쉽다. 왜요? 재중이 기다려. 뭐야? 재중이 기다려. 뚜껑 열면 안 돼.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아, 열면 안 되는데. 70분이 엄청 길게 느껴져요. 이 그 수증기 때문에 안 보인단 말이야. 아니. 아직 김도 안 나왔는데.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김도 안 왔어. 기다려야. 갖다 대면 안 돼. 어려워. 기다려야지. 이거를 막 10분, 20분 어떻게 기다리냐고. 나는 안 돼. 못 기다려. 미안해. 한 번만 열어볼게. 드디어. 열었어. 결국 열었어. 결국 오픈했네. 결국 열었어. 벌써 그 닭 냄새와 매운탕의 냄새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다 익어서 하나가 됐을 때 진짜 꿀맛이 되는 거지. 오. 와. 기름이 올라오기 시작했어. 닭기름이 싹 올라왔어. 지금 밑에는 무와 콩나물이 깔려있다는 거. 야, 이거 정말 닭볶음탕이 아니네. 그 매운탕에도 그 생선 기름이 올라와서 되게 맛있어지잖아요. 똑같아요. 예스.
당 육수가 우러나면 되게 감칠맛이 강하잖아. 네. 그러니까 정말 맛있을 것 같아. 그렇지. 근데 저 때도 되게 맛있었는데 조금 뭔가 부족했어요. 뭐가 부족했어요? 응? 뭐가 부족했지? 오케이. 명란젓을 한번 넣어보는 거야. 어? 명란젓? 먹을 줄 아시네. 이게 명란 좋아하잖아. 음식 명란데. 이분 음식 먹을 줄 아시네. 매운탕에도 알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알하고 좀 다른 거는 명란이라서 얘가 좀 짠맛이 있긴 있어요. 간이 딱 들어가겠네. 생선 빼고는 다 똑같네. 아, 야. 야, 매운탕에 쑥갓 들어가야 돼. 쑥갓. 야. 야, 닭 빼고는 진짜 매운탕이네. 완전 궁금하다, 근데. 쑥갓 딱 들어가니까. 완전 매운탕 그 비주얼이 나오네. 네.